예, 우리가 저번 시간에 HTML을 알아봤고요. HTML이 끝나는 이 말미에서 CSS가 HTML을 꾸며주는 언어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CSS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길래 HTML을 꾸며주는지, 또 CSS는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번 시간에 저랑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오픈 튜토리얼스의 이 샘플 예제를 조금 더 아름답게 꾸며보는 그런 작업을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우리 생활 코딩의 CSS 수업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 수업을 참고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선 기본적인 CSS의 이 컨셉 또는 사용법 이런 것들을 저랑 먼저 살펴보면, 자, 제가 예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실습해보면 좋겠어요. 자, 예제는 뭐 저도 같이 실습을 해보죠. 자, 저는 이클립스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이클립스가 아니라 앱타나죠. 그러면 앱타나가 이렇게 실행이 되고요.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이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자, css.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파일이 만들어지죠. 그럼 우리 예제로 돌아와서 예제에 있는 내용을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붙여넣기를 했죠. 그리고 화면이 좁으니까 저는 이 탭을 더블 클릭해서 화면을 크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우분투 안에서 웹브라우저를 실행을 시켜서 localhost openTutorials 그리고 슬래시 css.html로 접근하는 겁니다. localhost,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땅 치면 자, 여기 헬로월드라는 텍스트가 3번 등장하는데 요 각각의 헬로월드는 제일 위에 있는 거는 가장 큰 제목, 그 다음은 중간, 그 다음은 제일 작은 제목 이렇게 되어 있어서 크기가 이렇게 결정된 거고요. 각각이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링크는 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화면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살펴보면, 자, 여기는 예제가 있습니다. 이 예제 중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은 이 스타일이라는 태그예요. 자, 여기는 이 코드 중에 이렇게 제가 지금 강조 표시한 부분과 이렇게 강조 표시한 부분이 HTML의 문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 요렇게 강조한 부분이 바로 CSS의 문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태그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웹브라우저에게 야, 이 스타일 태그 뒤에 나오는 코드들은 CSS 코드니까 CSS의 문법에 맞게 해석해야 된다 라는 것을 웹브라우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웹브라우저는 이 HTML 코드를 딱 받아보면 자, 제일 위에 있는 HTML부터 시작해서 쭉 HTML의 문법에 맞게 해석을 하다가 스타일 태그를 만나면 아, 이제부터 CSS 코드가 나오겠구나 라고 심적 대비를 하겠죠. 그 다음에 요 코드가 나오면 이것들을 다 CSS의 문법대로 해석해서 동작을 시킨 다음에 스타일 태그가 닫히는 태그가 등장을 하면 아, 이제 CSS 문법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시 HTML의 문법에 따라서 해석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웹브라우저가 알아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스타일 태그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스타일 태그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CSS의 문법을 보면 자, 제일 먼저 이 브라우저로 들어가 볼게요. Hello World라는 이 텍스트가 굉장히 크게 또 붉은색으로 표시가 됐죠. 이것이 크게 표시된 것은 이두 가지 그 폰트 사이즈가 50픽셀로 되어 있고 컬러가 레드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제가 이것을 1000으로 바꾸고 레드를 옐로우로 바꾼 다음에 리로드를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눈을 피로하게 만드는 텍스트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예. 텍스트가 커졌고 1000의 크기로 커졌고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문법적인 구성을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앞에 있는 H1이라는 것은 선택자, 셀렉터라고 부르고요. 뒤에 따라오는 이 부분, 제가 강조 표시한 부분은 효과, 다른 영어로는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이 선택자는 이 뒤에 따라오는 효과를 어디에 적용할 것인가를 지목하는 것이 바로 이 선택자 역할입니다. 이 언어로 치면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선택자고 뒤에 오는 이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서술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H1이라고 하게 되면 H1 태그를 선택자로 하는 선택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웹페이지 안에서 H1 태그는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텍스트를 컬러는 노란색으로 폰트 사이즈는 1000픽셀로 표현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CSS를 통해서 브라우저에게 하달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글씨가 너무 크니까 우리 옛날로 돌리죠. 블루 그리고 폰트는 1000으로 한 다음에 리로드를 하면 자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요 텍스트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요걸 레드로 바꿔보면 자 여기 있는 헬로 월드와 밑에 있는 헬로 월드가 둘 다 레드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거는 왜 요 두 개 다 레드로 바뀌었는지를 살펴보죠. 자, 여기 보시면 선택자가 중요한 힌트인데요. 선택자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sub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요 HTML 문서 중에 sub라고 하는 텍스트를 한번 찾아볼까요? Ctrl F를 누르면 이 찾을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다 sub라고 입력하고 find를 클릭하면 sub를 찾아주죠. 자, sub가 지금 두 번 검색됩니다. H2의 sub, H3가 sub. 그래서 여기 있는 hello world와 요 밑에 있는 hello world 이 두 개가 이 레드로 표시가 되고 있는 거죠. 붉은색으로. 자, 그건 왜 그렇게 되냐면 이 서브 앞쪽에 보면 점이 붙어 있습니다. 점. 이 점 아주 중요한 건데요. 자, 선택자에서 점이라고 하는 기호는 클래스 네임이 서브인 엘리먼트들을 가리키는 선택자입니다. 그러면 클래스 네임이 어떤 거죠? 여기 클래스라고 적혀 있는 것이 이제 클래스 네임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저거는 속성인데 저렇게 클래스라고 적혀 있는 것은 클래스 네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클래스 네임이 서브인 엘리먼트들을 선택하는 선택자가 바로 이 .sub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서브가 없이 만약 이렇게 서브라고만 적혀 있으면 서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태그들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는 태그겠죠? 이런 태그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클래스 네임이 서브인 엘리먼트들만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복수니까 두 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링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거는 뭐냐면 앞에 샵이 붙어 있으면 id 값이 링크인 엘리먼트를 선택하는 선택자입니다. 그럼 id 값이 링크인 엘리먼트는 바로 요 a 태그죠? 그리고 a 태그에 green이라고 하는 값이 적기 때문에 요 opentutorials.org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링크의 컬러가 그린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다른 효과를 좀 줘보면 이렇게 포맷이 많이 틀렸네요. 자, 이렇게 포맷을 줄바꿈을 그 들여쓰기를 통일시키는 거는 나중에 가독성이나 코드를 유지보수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코드를 줄바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걸 하기가 귀찮으면 Ctrl Shift F를 누르면 이게 그 앞타나가 자동으로 보기 좋은 상태로 이 줄바꿈 같은 것들을 변경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깜빡하고 있었는데요. 좋은 기능이 있는데. 자, 여기서 텍스트 DE 자, 텍스트 DECORATION 텍스트 데코레이션 그리고 Shift하고 이 콜론을 하면 이 콜론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렇게 딱 리스트가 나오는데 저 리스트는 뭐냐면 이 앞타나란 에디터가 똑똑하게도 여러분이 저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라는 저 속성의 저 효과의 값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의 이 예비 후보들을 이렇게 추천해 주는 겁니다. 서제스트 기능인데요. 이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논을 선택하고 엔터를 땅 친 다음에 Ctrl S 저장을 누르면 자 여기 있는 태그가 그 링크가 밑줄이 쳐져 있죠? 근데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링크임에도 불구하고 밑줄이 사라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CSS는 HTML 태그를 보기 좋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이 문법, 언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CSS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요 선택자와 효과의 종류이고요. 여러분이 CSS를 하면서 알아야 될 것은 어떤 효과들이 있고 그 각각의 효과들은 어떤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찾아내고
한편으로는 그것들을 경험으로 축적해서 그것들을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으면 점점 코딩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자유자재로 자기 마음대로 이 웹페이지를 꾸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제가 CSS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CSS가 무엇인지 아셨나요? 중요한 것은 CSS는 HTML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언어다 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것만 이해하셔도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에 무언가를 건진 겁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다음 동영상에서는 오픈 튜토리얼스를 실제로 CSS로 꾸미는 것을 살펴보고요. 우리가 처음 모델링 수업에서 만들었던 디자인과 유사하게 HTML을 실제로 꾸미는 작업을 저랑 같이 해볼 겁니다.